우리는 시청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독설을 내뿜는 개그 콘서트의 독한 것들이다. 나는 본격적으로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동심 다 깰 거야. 니들 내 얘기 듣는 순간부터 애들 아니야, 그냥 아저씨야. 내일 아침부터 국민연금 낼 준비해. 잘 들어. TV에 이쁜 연예인 나오면 너희 엄마가 이런 얘기할 거야. 엄마도 젊었을 땐 저렇게 이뻤어요. 니들 낳고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. 나이 먹어서 그렇게 했다고? 그럼 황신혜는? 어? 네. 황신혜는 애 낳고 몸매가 망가졌다고? 그럼 오연수는? 어? 오케이. 오연수는 애가 둘인데? 오케이. 냉정하게 얘기해 줄까? 너희 엄마는 원래 그런 거다. 독해. 내 얘기에 공감 못하고 우리 엄마는 나이 들어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있을 거야. 근데 왜 엄마 아빠한테 있는 쌍꺼풀이 너한테는 없을까? 독해. 엄마가 어떤 짓을 했길래 너한테는 없을까? 독해. 엄마가 너희한테 이런 핑계 댈 거야. 엄마도 어렸을 땐 없었어. 나이 들면서 저절로 생긴 거라니까. 그래, 너도 저절로 생긴다. 너 졸업할 때 엄마가 저절로 생기게 해줄 거야. 좋게. 엄마가 했던 곳에서 똑같이. 좋게. 나는 남편들을 믿고 사시는 어머님들의 환상 다 깨놓을 겁니다. 어머님들, 채널 돌리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. 남편이 핸드폰이 오래돼서 영상통화폰으로 바꾸자 그러면 남편이 이런 얘기하죠. 뭔 영상통화폰이야. 전화번호 바뀌면 거래처랑 연락이 싹 끊겨요. 과연 거래처랑 연락 끊기는 게 두려운 걸까요? 독해. 어머님과의 영상통화가 더 두려운 게 아닐까요? 독해. 그리고 아버님이 영상통화폰으로 바꾸는 순간 아버님의 잦은 야근과 상가집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. 독해. 대개 남편은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죠? 아버님이 일반 음식점에서 긁은 카드값 80만 원이 과연 회사원들하고 먹었을까요? 독해. 어머님이 그 음식점으로 가족들 외식까지 하고 해보십시오. 아버님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. 독해. 이래도 잘 못 믿으시겠다고요? 아버님이 밤늦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아이 김 부장 왜 이렇게 밤늦게 전화를 해? 이러면서 통화는 밖에 나가서 한다면 100%입니다. 독해. 난 작가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여자들 환상 다 깰 거야. 특히 어정쩡하게 생긴 여자들 잘 들어라! 오늘 완전 풍년이구만. 응? 많이 왔어. 너희들 길거리에서 조그만 어린아이 보면 이런 얘기 할 거야. 어머! 쟤 너무 귀엽다. 쟤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저도 결혼해서 저렇게 이쁜 애 꼭 낳고 싶어요. 네가! 독해! 네가 이쁜 애 낳! 독해! 물론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면 가능할 것 같지? 잘 봐라. 구준표랑 구준표랑 구혜선이랑 결혼하면 바로 이런 애가 나오는데 구준표랑 박지선이랑 결혼하면 바로 이런 아이가 나온다 아닙니까? 오케이. 오케이. 넌 뭐야? 난 꽃뱀이다. 독해! 독해! 난 곽한구처럼 생기다만 남자들의 착각 다 깰 거야. 잘 들어. 너희들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 따라서 코스형 기르는 것도 모자라 괜히 패션 아이템이다 뭐다 하면서 이런 미니 쓰고 다니지? 니들은 딱 이 느낌이야. 어? 야! 니들이 코스형 기르고 비니 써서 멋있으면 난 소녀시대다. 독해!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지지지지 베베베베베 지지지지 베베베베베 지지지지 베베베베베 지지지지 베베베베베 지지지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오나미를 욕해 주십시오. 오나미를 욕할 수 있는 저를 있기에 지금 글 남기세요. 독해. 봤지? 우리 이렇게 독한 것들이야. 다음 주에 또 보자.